이러니까 집밥을,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 먹어야 돼.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배고프다. 근데 너 밥 먹었냐? 네. 나는 먹었어. 그렇구나. 밥 먹을 시간 넓히신가 봐요. 어제 새벽에 2시에 끝났어, 그지? 2시에 끝나서 집에 와서 간단하게 씻고 뭐 하니까 3시 반. 맞아, 맞아. 한 4시 넘어서 잠든 것 같구나. 그리고 아침 7시. 아유, 야. 진짜. 잠이 너무 부족한데. 아이고. 완전히 공복 상태여가지고, 뭘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좀 챙겨야 돼요. 뭐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날은요. 못 먹는 거. 그냥 일정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맞아. 상황인가요? 와. 오늘도 지금 새벽에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아, 오늘도 한 끼도 못 먹었네. 아우, 배고파. 아이고. 아, 진짜로? 그냥 컵라면으로? 일단 뭐 새벽이라 너무 배도 고프고 네. 빨리 먹어야 돼서 맞아요, 맞아. 네, 일단은 간단하게. 지금 간단한 라면을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또 라면을 끓여 먹으면 얼굴이 안 붓거든. 얼굴이 안 붓거든. 안 얼굴이 붓는 라면이야? 안 붓을 수가 있나? 안 붓는 방법의 음식을 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신? 우유? 맞습니다. 이걸로 끓이면 일단 얼굴이 안 보여요. 아, 진짜요? 예. 야, 요것도 아이돌분들이 난리가 나겠는데? 어,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래,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세상 처음 먹어보는 라면 맛이. 어, 그래요? 모두가 다 지금 이제 바쁘게 살고 있는 시간에 급하지만 빠르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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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을 해 나가다 보니까 제법 쓸만한 요리가 되더라고요. 또 그리고 단백질 보충은 해야 되니까. 아, 뭐야. 대박이. 오. 아니, 잘 드시네. 네. 제가 추구하는 거는 이번 편스토랑에서는요. 초간단 초고속 레시피예요. 초간단 초고속. 네. 일단은 라면에 네. 그래도 영양소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레시피는 네. 일단 여기다 넣어요. 스프를. 예, 예. 단백질 보충 위해서. 아, 감아요? 감싼다고? 이게 뭐야? 라면에 고기를 감싼다. 고기 케이크 같아, 고기 케이크. 약간 샤브샤브 느낌으로. 우와. 가라. 아, 아니야, 들어가, 이대로 들어가. 안 끓이고 저기다 계속 굽나 보지? 이게 우유 고기라면 우육면입니다. 아, 우육면. 네, 우육면. 우육면. 우유가 팔팔 끓이면 그냥 뭐 간단하게 부어주면 끝. 에? 자, 손까지 잘 붓고. 아니 근데 물을 안 넣고 우유만? 무조건 후추를 후추. 예, 넣으셔야 돼요. 오, 약간 까르보나라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거의 처음 보는 조합 아닌가요? 오. 4, 3, 2, 1, 고! 이게 저으면 안에 스프가 같이 올라오면서 오. 우유랑 섞이면서 갑자기 로제로 변합니다. 아, 로제 예. 파스타 느낌? 우와, 로제가 됐어! 그리고 먹다 보면 칼칼한 꽁탕 같은 사탕. 차돌박이를 끓이지 않고 싹 감싸가지고 우유, 뜨거운 우유를 넣기 때문에 고기가 정말 부드러울 것 같아요. 고기에 싸서. 와. 아, 이거는 미쳤다. 맛있지. 와. 이거 우유하고 차돌박이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진짜 간단하긴 하네요. 간단한데 퀄리티가. 그러니까. 아니, 라면 하나를 먹어도 저렇게 먹으면 정말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맛도 있고 일단 고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날 또 영양소도 채울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좀 앉아서 먹지. 빨리 먹고 후다닥 이제 자려고. 아... 지금 이거 뮤직비디오 한 장면인가요? 아니에요? 와, 내가 개발했지만 거의 천재적인 아이디어에